우리는 음식과 장 건강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구화된 음식과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은 이런 음식 때문에 비만이 큰 문제였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패스트푸드와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비만은 물론 대장암 발병률이 높았던 미국. 하지만 대장암이 급증하는 우리와 반대로 미국의 대장암 발생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의 대장암 발생률 한 3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3.4%가 해마다 감소됐으니까 정말로 많이 감소한 건데요. 실제로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굉장히 비만율이 높습니다. 지금 비만율 자체가 2003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비만해지지 않고 있고요.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비만이 감소하면서 대장암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식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LA에서 유명한 그리스 음식 전문점인데요. 비만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이 패스트푸드와 육류 위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엔 대표적인 장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는 요구르트가 미국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How often do you come here? Every couple of months. We eat Greek yogurt all the time. I drink it every morning. Every morning. Why do you let him eat the yogurt? Because I feel like it's good for his like digestion. And it usually like in the morning with his breakfast. 전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로 알려진 그리스. 그리스인들의 식사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선한 채소와 요구르트입니다. 채소와 요구르트를 즐기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Very good idea.